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제품이죠. 40460 장미라는 제품입니다. 총 브릭수는 120개고요. 미니피규어는 당연히 안 들어있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8,300원입니다. 박스 앞면 보시면 이렇게 장미 두 송이가 놓여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조립 방식은 똑같을 것 같은데 얘는 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꺾여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박스 뒷면 보시면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장미 위에서 찍은 모습, 그리고 길이가 나와있네요. 25cm니까 뭐 작지는 않습니다. 꽤 길쭉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40461 제품과 뭐 이렇게 같이 놓으면 더 이쁘겠죠. 요건 튤립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요것도 사놨으니까 나중에 얘도 완성하면 뭐 제가 꽃병은 없으니까 둘이 해서 무슨 어디 뭐냐 그 연필꽂이 같은 데라도 꽂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실을 한번 따주고요. 아이고야, 제가 이 칼날이 자꾸 이렇게 녹슬어가지고 칼날 갈아줬는데 또 녹슬었길래 왜 이렇게 녹이 슬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돼 있니? 당연히 스티커는 없겠죠. 네, 인스 하나 들어있고요. 뭐 조그만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있고, 넘버 없는 봉지 두 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바로 조립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쏟아놨는데요. 보니까 봉지 하나에는 좀 큼직한 브릭들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이렇게 작은 브릭들이 주로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꽃송이는 두 개 한꺼번에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두 개씩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 뭐야, 핸들이야? 이렇게 핸들 같은 거 두 개가 있네요. 자, 여러분 뭐 연휴를 보냈죠. 뭐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별 예고도 없이 연휴 기간에는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올려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택배가 안 와버려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또 한참 못 올렸죠. 아, 이걸 이렇게 크로스덱에 이렇게 꽂아주네요. 자, 그래서 좀 많이 쉬었죠. 네, 많이 쉬면서 뭐, 아, 요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쉬고 싶을 때는 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설렁설렁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하면서 즐겁지 않으면 뭐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뭐 보통 때 별로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자꾸 영상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해요. 이거 아, 좀 헷갈리네. 자, 여기 방향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아, 요즘은 레고 조립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으려고. 원래 저한테 제일 큰 즐거움이었거든요. 뭐 물론 아이랑 노는 거,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즐거울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이 레고 조립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뭔가 이게 이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좀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장미 모양이 벌써 느껴지는데? 아, 역시나 간단한 제품이라서 이게 금방금방 이제 필이 오네요. 아이고, 넘어지지 마. 아, 다들 레고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10월이 곧 있으면,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게 9월 29일이에요. 근데 10월이 다가오고 있죠. 내일 모레면 10월 1일인데 이제 신제품이 쏟아지겠죠 또. 아, 이거 매달 이제 예산 짜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든 일이야. 그나마 최근에 이렇게 레고사에서 막 이 제품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제품들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막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리 뭐 싼 거 저렴한 거 조립을 해도 비싼 거 한 제품 두 제품 들어가면 월 예산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레고 유튜버 꿈꾸시는 분들, 저는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레고를 하면서 사실 뭐 작은 제품만 계속해도 좋긴 하지만 하다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비싼 제품도 많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들 때는 저는 막 월 200씩 들 때도 있었고, 뭐 조금 들 때는 막 몇십만 원이면 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작은 제품들을 위주로 하시면 괜찮은데 이제 큰 제품이 중간에 섞일 것 같다 싶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많이 버시거나 아니면 좀 계획적으로 뭐 큰 거 하나 했으면 작은 거 두 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원래는 일주일에 한 3개 4개 올리는데
큰 거 들어가는 달에는 그 큰 거 들어간 주에는 하나만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예산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지 이게 진짜 그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저는 레고를 많이 조립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로 제가 이제 조립 한번 하고선 바로 이제 중고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꾸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수입, 아, 약간 삐딱하게 넣어서 이렇게. 오, 이쁘다. 벌써 이쁘네? 이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상쇄시키고 있어요. 상쇄시키고 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레고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작정, 진짜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꿈을 쫓아가세요. 막, 꿈을 쫓아가려면 그만큼 또 꿈이 아닌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으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뭐 좋아하는 일 하나를 하려고 좋아하지 않는 일 한 10개, 20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 이거 각도 잘 맞춰야겠는데? 대각선 아, 이상해졌네? 각도가 이상해졌네? 잠깐만 아 얘가 좀 너무 왔구나. 자 이렇게 조금 가운데를 위에서 보면서 얘 사이사이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하나는 다 된 것 같고 잠깐만요. 지금 너무너무 제가 지금 그 안 좋은 얘기만 했나요? 네. 근데 뭐 어린 시절에 저도 많은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진짜 어린 시절에 그 꿈에 도전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거 어렸을 때 댄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댄서 생활도 하고 뭐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뭐 음악 생활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하기 싫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또 이 좋아하는 일이 일이 돼 버리면 좋아하는 게 일이 돼 버리면 와 이쁘다. 이거 봐요. 좋아하는 게 일이 돼버리면 그게 또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참 꿈을 이뤄가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꽃송이 두 개가 완성이 됐고요. 요거 사진 좀 찍고 가야겠다. 사진 좀 찍고 돌아와야 되니까 다시 찍을게요. 영상 이어서 자 돌아왔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대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아 나는 요런 거 꽂을 때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두 개구나. 아, 여기까지는 두 개니까 자 여기 두 개 곱하기니까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또 뭘 해주네요. 아 여기 또 이파리를 또 만들어 주는구나. 간단하다. 요것만 만들고 나면 이제 대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큼직한 브릭이 생각보다 많네요. 장미가 근데 일반 실제 장미만큼 크기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장식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서 누군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다른 분 리뷰를 저는 다른 분 리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어설픈 조화 놓느니 요 레고로 만든 완전 조화라는 게 티가 나는 요거를 이제 하시는 게 더 이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네. 어? 이렇게 맞아? 여기 좀 걸리는데? 걸리네. 안 되네. 이거 약간 좀 꺾어야겠다. 이거 안 되네. 요거 이제 각도 잘 생각해야겠는데요. 나중에 위쪽 이렇게 할 때 얘를 좀 밀어줘야겠다. 자, 밀어줍시다. 얘네 가운데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야. 야, 이거 생각을 못했네. 여기 이래도 여기 걸리네. 이거 안 되는데.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시간이 엄성. 여기도 걸리네. 아, 참. 이거 생각을 못했어. 여기도 걸리네. 다 걸려. 이 뭐야. 아,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못 참죠. 네, 이런 건 못 참어. 자 여기를 이제 밑에를 먼저 잡아줍시다. 그럼 여기를 각도를 90도
이렇게 90도 잡아주고 여기 90도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여기도 90도 조금 더 이쪽으로 아이 딱 90도로 안, 딱 떨어지지가 않네. 대충 합시다. 자,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면 장미 필이 나죠? 네, 요 정도. 요거를 딱 위치를 잡아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아, 여기서 또 걸리잖아. 제기를. 아, 이런 이유, 이. 나한테 왜 이러냐. 나 힘들게 하지 마라. 자, 이렇게 살짝 밀어줄게요. 살짝 밀어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사이사이 꽂아. 아샤. 아, 제가 그, 이, 뭐죠? 저기, 레고, 다른 레고 유튜버 분과 지금 합방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 누구죠? 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닉네임이? 누구더라? 누구더라? 아,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한테 연락드려야겠다.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스케줄 조정할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 쪽, 그 이파리까지 달아줬어요. 생겨가지고, 날짜를 못 잡고 있어요. 나중에 날짜 잡히면, 그분 뭐, 그분 채널은 아니죠. 제 채널에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근데, 좀 재밌는 걸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스케줄이 안 맞네, 지금. 자, 이렇게 밑단 쪽 만들었어요. 자, 여기도 사진 좀 찍어야겠다. 갔다 올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 나는 이런 거 헷갈리더라고요. 두 개, 한 개 해서 얘네 둘을 연결해서 꽃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한 송이 쪽에만 꽂나 봐요. 어? 원래 이렇게 남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들 꽂았나? 아, 들 꽂았구나. 세게 꽂아줘야 돼요. 얘도 그럼 들 꽂아져 있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 벌써 느낌 나? 참 레고사 이 디자이너들은 천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잘 하나? 저는 그 미적 감각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머리로 사람 머리로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렇게 빼놓고선 하나 꽂아주고 근데 지금 그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설명서가 몇 장 안 남았어요. 몇 장 안 남아서 이거 벌써 끝나? 이런 생각이 드네.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네요. 아! 밀렸어. 요구가 이렇게 해서 구멍에 꽂아줘야 되는데 밀려서 자꾸 빠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따라 제가 너무 차분한가요? 근데 가끔가다는 이런 뭐 이렇게 약간 정적인 느낌의 제품을 조립할 때는 차분하게 조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여러분과 수다 떨면서 아 하나는 이렇게 꺾어진 걸로 하고 하나는 안 꺾어진 거 일직선으로 하고 다 예상했던 일이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두 개가 똑같이 가나봐요. 요거 집게같이 생긴 것도 근데 브릭 이름들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창작가 분들인가? 나는 그 브릭 이름이 막 영어로 다 돼 있어서 이 뭐 무슨 뭐 플레이트니 뭐 라운드 뭐니 뭐 이런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나 몰라. 근데 아 이걸 두 개만 하는구나. 네 개가 아니라 나 왜 이걸 네 개로 했지?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곱하기 2로 제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꽃대 요거 뭐 꽃잎을 달아 아니 꽃잎이 아니라 나뭇잎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겠죠? 요걸 달아주게 될 것 같아요. 자 꽂혀라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거 앵글 안에 안 들어올 텐데 큰일이구만. 고독하구만. 둘, 넷, 여섯, 여덟, 열, 넷, 여섯, 여덟, 열. 요거 세 개 남았네요. 세 개 브릭, 짜잘한 브릭 세 개 남았고,
자, 다섯 개를 이렇게 해서 한 개요. 두 개요. 응? 아, 둘 다 다섯 개씩. 이제 간단해요. 이제 이거 대만 길이게 해주면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오, 되게 기네. 감당이 안 되겠는데?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오늘은 그 이야기 주제가 별로 없죠? 원래 이제 그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영상을 다 만들고 나면 보잖아요. 수다를 너무 막 주제랑 상관없는 이 제품과 상관없는 수다만 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제품에 집중이 안 되는 느낌도 좀 들어서 자중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안부 인사하고 뭐 이런 거야 뭐 기본적인 거니까 뭐 같이 하더라도.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꼭 위치 맞춰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양쪽으로만 해주시면 이렇게 꽂아주시면, 아, 손가락이 이렇게 해주시면 요게 돌아가잖아. 에? 뭐가 또 빠졌어. 자꾸 뭐가 빠져요. 아, 이거 내가 거꾸로 했구나. 아,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시켜도 돼요. 아, 딱 무지하게 또 빠지네. 자꾸 빠져. 빠져가지고. 자, 이렇게 한 송이 됐고요. 한 송이. 꺾이네. 먼저 했어요. 그리고 자, 안 꺾이네. 안 꺾이네. 이거를 이풀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도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레고는 내 맘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끝부분이 마무리된 느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쪽 면이 보이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고 싶으면 이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또 하라는 대로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도 약간 이렇게 수동적이잖아요. 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꽃다발을 만드세요. 잠깐만요. 각도 좀 올릴게요. 쭉 올리면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만들어. 이걸 한 20개 해. 아유, 무거울래나? 이제 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친구 이렇게 줘. 친구죠. 그럼 이제 이걸로 맞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뭐 나름 괜찮네요. 이거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무실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해놓으셔도 될 것 같고, 좀 각도를 더 올려야 되나? 이렇게 좀 더 올려볼게요. 좀 올리신 다음에, 아, 이거 세워놓으니까 높이가 꽤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다. 꽃 송이는 이쁘고요. 이거 대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요거 꽃병에 꽂아서 넣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사서 하셔도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튤립 있죠? 튤립. 40461. 아, 이거 여기 있다. 40461. 요거랑 같이 이렇게 놓으셔도 이쁠 것 같아요. 나중에 요거 40461도 완성돼서, 이제 완성되면 이렇게 같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꺾였다.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